네, 마지막으로 아우트로입니다. 아우트로 두 마디. 탑 악보를 보시면 두 마디, 엔딩 두 마디로 써져 있어요.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렇게. 마지막에 가면서 좀 느리게,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부드럽게 끝나죠. 이렇게 연주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한번 해볼게요. 네, 마지막 두 마디. C가 두 마디죠. 두 마디. 기본 패턴이에요. 네, G로 갈 때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G를 가죠. F, G. F 잡을 때 전에 이렇게 잡았죠. 파, 라, 도. G는, F하고 G는 온음이기 때문에 한 칸, 두 칸. 두칸 가셔야죠. 그러면 솔, 시, 레 그대로 G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고, 그 다음에 E7 나오죠. 이 세븐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를 이용해요. 이렇게요. 자, 이거는 이 모양은 C7 폼 있죠. C7에서 D7, 네, E7. 이 폼이 그대로 온 거예요. 그래서 밑에 그림 빼고 위에 그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세 줄만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시 슬라이드, G, 슬라이드, 그 다음에 예, 분산음으로 이게 A마이너죠. A마이너, 라도미, 베이스는 9번 줄, 6번 줄, 뮤트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참고로 이 곡은 박강수 씨께서는 카포를 1플랫에다가 이렇게 채우고 했어요. 그러면 박강수 씨 키와 똑같아요. 원곡과 똑같아집니다. 이거 좀, 뭐, 좀 다운돼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. 키를 좀 내려서 그러시면 그냥 없이 부르셔도 되고요. 예. 근데 없어도 부르기 참 어렵더라고요, 남자들은. 그래서 제가 노래는 안 넣습니다. 그냥 허밍을 좀 했는데 곡을 많이 들어보시고 연주하시면 될것 같아요.